정명석 씨가 또다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같은 죄로 10년간 복역 후 2018년에 출소한 지 4년 만입니다. 대전지법은 10월 4일 정명석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두 명의 피해 여성이 정 씨를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연 지 7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JMS를 대책하는 엑소더스 카페에 따르면 정명석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5명의 여성이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 중인 사건에 추가 고소까지 진행되면 정 씨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사망하거나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정 씨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JMS에 남아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겠죠. 교주가 죽거나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간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오히려 경각심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명석 씨의 수감 후에도 JMS는 왕성하게 활동했고 단체를 나름 단단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오히려 정명석의 엽기적 성범죄 행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JMS에 대한 대책의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변에서는 JMS가 아직도 존재하느냐라는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사이 JMS는 각종 위장단체를 앞세워 다양한 방식의 포섭을 시도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명석의 행태를 다 알고도 신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착취하며 자신의 유익을 누려온 실세들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조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어쩌면 JMS 실세들은 엽기적 성범죄를 저질러 단체를 흔들어 놓는 정명석이 감옥에 가 있는 편이 훨씬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정명석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세들은 정명석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니 말이죠. 이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명석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정명석이 감옥에 가도 JMS의 활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을 동조하고 방조한 실세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다시 잠잠해지는 때를 노릴 겁니다. 여전히 JMS 실세들이 신도들을 동원해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JMS를 계속 주시해서 더 이상 이 같은 단체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